오빠한테 너무 그러지 마. 오빠 지금 충분히. 제 뒷다리에 처음 들어왔는데, 저 녀석. 이제 왜 작게 얘기해? 작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쵸? 지금 작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비나가 나올까봐 제가 작게 얘기한 건데, 저희 집이 지금 아니에요. 저희 집이 아니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막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모인 거죠. 오늘 주막이 비어있어서 제가 하루 여기 묵으려고, 아니죠, 여기 있습니다. 이 주막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종종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주막을 오픈하면서 준비했던 영상들은 제 동영상에도 중간중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약간 머리 스타일도 주막에 주모 같죠? 네, 맞아요. 나넌 거기 좀 올라오지 마. 이불이 올라와서 엄마 자는데 불편하다더라. 네. 주막 주모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뜸해졌죠? 아니다. 요즘은 좀 라이브랑 자주 올렸었다. 그쵸? 제가 이제 집에서 외출 준비하는 모습들, 그리고 외출 준비한 영상을 많이 못 찍었네요, 여러분. 아, 머리맡에 이렇게 신발이 있어도 됩니까? 제가 그래도 조금 정말 브이로그 같은 거 한번 찍어서 올릴게요. 제가 원래는 외출 준비한 영상으로 시작한 건데, 아, 브이로그가 너무 없어졌네, 그쵸? 지금은 5월 31일 새벽 2시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비야 오지 않아서 이런저런 영상을 찍고 있네요. 여러분들, 굿나잇 하세요. 저도 이제 잘납니다. 자, 주막의 주모는 이제 그만. 오라이. 그만해. 귀찮게 하기. 야. 귀찮냐? 자샤. 아이고. 이 아침부터 지금 어디로 왔냐면 상계일동 주민센터 갔어요. 왜 왔느냐? 짜잔! 대형 폐기물. 어제 처음으로 저기 옆집에 사시는 할아버지랑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저 대형 폐기물 어떡하냐고 이 질문을 완전 깜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공사무소가 쉬는 날이라서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못 밟고 받으러 오고, 지금 아침에 물론 늦잠 잤지만 바로 일어나서 숙고와 함께 지금 상계일동 주민센터에 와서 스티커를 바로 달아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이제 집에 가서 애들 아침 밥도 주고 나왔으니까 애들 데리고 다시 전 집으로 가서 오늘 과외 준비를 하고 다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락산 여기에요. 사람들 쳐다보네요. 뿅! 물을 좀 걷어내고.
머리 키웠어, 아주. 상당했지. 완전 속이 있는 줄 알았는데, 뭐도 없었구나. 없었어. 이게 함을 얼마나 오래 하고 분갈이 안 했으면 얘가 원래 갈색이었는데 주황으로 변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물이 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수업이 다섯 개. 네, 집에 왔으니까 국장님 조금 해놓고. 자, 이게 뭐였지? 이게 죽어가는 거 보이지만 아니래요. 보이지만 심기만 하면 사람 초, 달맞이고 뭐 이런 건데 금방 자란대요. 초코랑 나왔어? 초코를 사온 게 있었지. 여기 붙어 있었네. 여기 딱 중간에 심고. 달맞을 것인가? 이거 사랑초고? 너무 큰일까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놔봐 둘이. 이게 세 개씩 진짜. 사는 거 맞아 얘들? 이렇게 신발가지 언니도 산다고? 야 고기도 바꿀래 봐라. 안 되겠다. 여기 들어가봐. 이걸 좀 구워야겠어. 이렇게만 하면 잘한다니까 한번 찍어봅시다. 안녕하세요. 힘이 없어서 얘들이.
것 같은데. 코라 죽겠네. 아이, 그때 청소하신 어머니한테 미안하거든요. 죄송한 게 많네. 비나야, 나 뭐 하나 싶지? 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화질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그건 알아주셔야 해요. 제가 일반 카메라로 찍고 있다는 거. 아, 지금은 수업 두 개 끝났고요. 세 개 이제 하러 별내로 들어왔습니다. 두 개는 신내동에 있었거든요. 수업 끝나고 지금 별내에서 세 개가 있어요. 오늘 월요일은 다섯 개가 있어서. 그래서 세 개 수업하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 날이 덥지도 않고요. 바람도 선선하고 그렇게 부네요. 사실은 좀 전에 수업 일찍 조금 5분 일찍 끝나고 내려와서요. 차가 너무 들어와가지고 물티슈로 대충 닦았어요. 누가 보면 산악 뭐지? 그 뭐라고 하는 거야? 그 산에서 타는 거 약간 그 사륜구동인 줄 알아요. 차가 너무 양쪽에 진흙이 묻어서 그거 닦아 살짝 좀 닦아내고 네, 수업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세차 한번 해야 되는데 엔진 오일도 갈고 세차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 나는 세차한 돈이 너무 아까워. 무슨 말인지 알죠? 1년에 한 번 하나 봐요 세차를. 너무하긴 하죠. 차를 매일 끌고 다니는데 1년에 세차를 한 번만 해요. 얼굴 너무 가까이 왔어 카메라가. 어떡해. 차 땅이라고. 아 지금 조금 늦어가지고 지금 약간 여긴 차가 워낙 없기도 해가지고 밟고 있습니다. 20분 만에 오는 거리를 자 7분 만에 지금 뭐라고 했지? 7분 만에 간파했다 그러나? 아닌데 뭐야? 모르겠다. 여기 조금 신호 걸렸네요. 자 이제 수업 갔다가 오늘을 3개 끝나고 저녁에 고래밥 먹고 싶다. 고래밥 실컷 먹고 싶다. 고래밥 이만한 거 팔더라고요. 고래밥 쿠팡으로 주문해야겠다. 여러분, 좀 이따 만나요. 안녕.
하고 우리 마치고 집으로 와서요. 오늘 사실 조금 컨디션이 별로였어요. 그래갖고 원래는 집에 와서 밥도 안 먹었겠다. 물론 고구마 4개랑 옥수수 2개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섬유질. 그래서 그냥 조금 집에서 씻고 청소 좀 하고 자려고 했는데 정말 그 고래밥의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고래밥 2개를 큰 봉다리를 사서 고래밥 봉다리 한 봉다리 먹고 큰 거 작은 거 말고 한 개 먹고 한 개 반을 먹고 나니까 속이 니글거리는 거예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쪼꼬랑 밖에 나왔습니다. 네, 쪼꼬 때문에 산책이 안 돼요. 아니 운동이 안 돼요. 계속 이렇게 노즈워킹 하니까 또 해줘야지. 그쵸? 여러분 조금만 걸어도 진짜 덥습니다. 와 진짜 잠바 입고 나오려다가 살짝 걸칠라 했거든요. 와 갖고 나서 멈출 뻔했어. 짐될 뻔했어. 와, 긴팔 입고 나왔는데 완전 후에 막 급 반팔 입을걸. 저희 산책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쁘죠? 장난 아니에요. 산책 예뻐요. 아, 그냥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면 산책도 이렇게 막 나올 텐데 제가 그냥 마음이 그다지 편하거나 행복한 마음이 아니니까 이렇게 좋은 곳이 있어도 나오기 힘든데 나오기가 싫은 데가 맞죠? 근데 오늘은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나와야 됩니다. 그쵸? 아프면 누가 하나 저를 케어해 주겠습니까? 제 몸은 진짜 더 서럽지 않으려면 건강해야 돼요. 우리 모두 가자. 저희 집 근처가 자리 1구역 뭐 2구역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재개발로 된 곳이어서 여기가 정말 안전하고 그다지 예쁜 생생물 아니었는데 주위 아파트가 다 그려서고 그러니까 재개발이 되어서 이제 좋은 아파트가 들어가 보니까 멋지게 변하네요. 아무도 안 찍어줘서 그렇지. 아 이제 갈까?